네, 오늘 저는 하동 악양 들판에 있는 양귀비꽃 축제에 현장하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양귀비꽃 개화율은 약 50%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꽃, 유채꽃도 지금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제 유채꽃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막 피기 시작해서 5월 13일 축제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는 노란 유채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른 아침 마산을 출발해서 이곳 하동까지 왔는데요. 올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양귀비꽃이 많이 피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제 오늘 5월 13일부터 개최되는 하동 악양 양귀비꽃 축제에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행복한 마음 듬뿍 담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북촌역이 새로 신설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오면은 하동 레일바이크도 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병주 문학관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 코스모스로 아주 물들은 장면에 여름 길목에서 아름다운 양귀비꽃과 유채꽃, 안개꽃을 볼 수 있는 하동 들판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KBS 엔지암너 스타터 크리에이터 썸장 오용환 하동 악양 들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